만나고 보고 싶은 그 오빠들이었어. 누구냐? 둘, 셋, 와, 둘, 셋. 둘, 셋. 안녕하세요. 송승입니다. 노래도 더 세지고 뭔가 이번 노래 컨셉 때문에 조금 다들 운동도 하고 멋있어진 거 같아요. 아 근데 원래 멋있었는데 진짜 약간 더 멋있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 결혼에 관련된 그런 일이거든요. 제가 성문생 형님 저녁에 추천해드리고 구독자님들이 엄청 많이 추천해주셨어요. 계속 추천해주시는 거예요. 인도의 아주 전설적인 웨딩 영화 비바의 아주 유명한 OST를 제가 했습니다. 이미 뭐 그냥 끝장 났어 이미. 결혼할 때 다 머리에 안 쓰시더라고요. 4번 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. 아 영화에서 그게 맞아요. 이 목걸이는 환영의 이유. 아 맞아 우리도 갈 때마다 좀 주시잖아. 아 왠지 그런 거 같아. 집중해 집중해. 실제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진짜 그래. 영화 방송에 진짜 이게 리얼. 진짜 말 그대로 잔치. 옛날 우리나라 같이 요즘에 안 그런. 지금 남자분이 입고 계시는 옷이 저 뭐지? 알라딘 영화라면 알라딘이 되게 좋은 옷 입었을 때 그 유시하는 거 같아요. 그거 프로타 아니에요. 프로타가 아니고 그거 뭐지? 그때 나이가 보이는 거지. 그런 게 있는 거지. 그런 결혼 예복이 따로 있구나. 알라딘 영화 보면 맞아 결혼 이런 거 했을 때 그래도 인도분들이 알라딘에 대해서 되게 또 화가 많이 나요. 알라딘이 자기네 게 아닌데 우리 아라비아 쪽인데 정정을 해달라고 말씀할 것 같은데. 근데 인도에서 이게 전통 운동으로 다 하는 거 대부분 이렇게 전통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약간 인도분들이 저희 결혼을 보는 느낌이 약간 비슷하게 느낌이에요. 아, 맞아. 전통 아, 맞아. 우리나라 전통 원래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막 같이 돌면은 결혼식이 끝나고 부부가 된다고 막 이렇게. 아, 우리가 배우는데. 이렇게 하시고. 아, 이렇게 하시고. 아, 이렇게 하시고. 그래서 막 영화 보면은 이제 두 바퀴만 더 돌면 결혼 완성돼. 그러니까 원래 두 많죠? 아, 지금. 옛날 회사 가는 거 같아, 그치? 어릴 때는. 아. 네. 그렇게 어렸던 딸이 어제는 뽑아서도 막. 아. 난 진짜 여기가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딸이 쓰세요. 딸이. 저는 약간 가족 얘기만. 아, 눈물 나고. 나도 눈물 나고. 나 튕가? 아니, 진짜. 나 이런 거 보면 그러는데. 아, 이제 가는구나. 내 딸을 해야 돼. 아니. 며느리 아닌 분 같은데? 아, 내가 잘해줄게. 그래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. 기억이 좀. 어, 벌써 끝났어? 아니, 이 영화 재밌겠다. 맞아. 화려함에 폭탄을 온 색이 다 들어가 있죠. 가방 엄청 끊었어. 혼자 가는데 딱 제가 영화를 좀 많이 봤던
다 많이 하고 제가 진짜 디테일하게 많이 보려고 봤던 영화는 진짜 많이 보는데 제가 봤던 장면들이 아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 한 영화만 봤을 때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.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이래서 이거 했고 저 부분이 진짜 존재하는 거구나 이런 영화다 보니까 되게 뭔가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되게 하민님이 전화통화 한 게 저는 제가 비록 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복잡한 감정이 들어서 뭔가 신나면서도 뭔가 이게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되게 매력적이었어요. 아, 아티스트네. 딸을 그냥 나오고 애인 것 같아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빨려도 근데 몰입이 엄청 돼가지고 저 원래 리뷰할 때 엄청 말 많이 하면서 했는데 이거 볼 때는 좀 물어주시나? 저는 이제 가사를 사실 이해를 못하는데 시각적인 효과랑 그런 분위기로 축복스러운 노래다? 이런 느낌을 갖고 한편으로는 뮤비쇼에 나온 여성분 톡 뜨는데 얼마나 안봤어 저랑이랑 티가 안나서 나도 근데 직접 진짜 하루세요? 근데 정신구조금이 많이 하죠. 아니 근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모두 안녕!